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이 탈취 관련 주 뭐 있습니까? 저 산도깨비 빼부리지 뭐 이런 건가요? 네, 탈취 ETF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왜 냄새 얘기하시면서 자꾸 코를 벌렁벌렁하면서 쳐다보십니까? 저 아닙니다. 아, 박지영 차장님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아닙니다.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 원래 샤워를 자주 아침 저녁으로. 네, 워낙 깔끔하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냄새 나는 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증시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살짝 올랐고 코스닥은 좀 떨어졌군요, 많이. 네, 웃고 줄일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올해 들어서 계속 안 좋은데 코스피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0.6포인트가 올랐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올랐다고 할 수도 없고요. 오늘 상승 종목이 170종목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네. 700종목이 하락했고 장중 내내 뭐 거의 마이너스권을 오르내리락 하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오면서 막판에 막판은 아니고 장 중반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3% 가까이 올랐군요. 네, 삼성전자도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올라서 지수는 좋았는데 내 종목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아, 두 개 갖고 있는 분들만 조금 낫고.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10포인트나 또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은 1100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냥 내 계좌를 봤을 때는 계좌는 박살났는데 그냥 코스피 지수만 조금 뭐 보합권에 끝났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다.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 게 오늘은 또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좀 들어왔습니다. 네, 네, 거래소 네. 시장에서 외국인이 4,800억이나 순매수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기관은 또 오늘 2,600억 팔았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에 배당락 이후에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조금 줄었어요. 12월 29일 날 1조 7천억 시작해가지고 계속 뭐 7, 8천억 대 1조 넘게 팔고 있다가 오늘은 2,600억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었고 외국인이 오늘 또 4,800억 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오늘 삼성전자를 2,800억 하이닉스를 1,300억 LG화학을 1,200억 이렇게 사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좋은 그런 하루였고요. LG화학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LG화학 오늘 많이 올랐네요. 3.38% 올랐으니까. LG화학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네. 여기 저기 이게 정보 한번 보니까 네.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그거 같더라고요. 그 일단 지금 공모주 청약을 할 텐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다를 건 없는 게 그러니까 LG엔솔. LG엔솔 물량을 확보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얼마 안 돼.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은 100조액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CATL이 240조거든요. 네. 근데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00조는 충분히 갈 것 같다. 근데 내가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을 확보를 못할 거면 화학이라도 산다. 왜냐하면 LG화학이 81% 가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엔솔에? 네, 엔솔 최대 주주예요. 81%예요? 네, 지분율이. 와. 예,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 이제 주가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일부 공매도 한 쇼커버링도 좀 들어오는 것도 같아요. 약간 좀 최근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사는데 뭐 그게 진짜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유독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오늘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LG화학이 지금 그 구미에 구미에 그거를 투자한다. 그 2차전지 응극제
네. 아. 응급제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LG 화학이 네, 50만 대 분량. 약간 뭐 가장 큰 공장을 구미에 투자를 한다. 이런 아. 뉴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뭐 아까 염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물적 분할이 가장 크게 괴롭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기관 경쟁률이 내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4일 날 청약 가격이 나오는데 공모 가격이 나오는데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81% LG화학이 가지고 있으니까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공모가가 상단에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LG화학이 또 가져가는 물량이 또 그 포션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지분 가치가 네, 커지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가 지금 양극재 공장은 어떻게 하냐. 지금 LG화학 구주 매출해가지고 2조 5천억 현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LG화학은 주가가 좀 올랐고요. 배터리 셀은 어쨌든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부품은 LG화학이 꽤나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치를 좀 인정받는 거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예를 들면 100조 그 중에 뭐 한 시총이 100조라고 치면 어쨌든 80조 정도는 이제 LG화학 거니까 그래서 그 가치도 이제 같이 인정을 받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는 게 이게 지주사 네, 지분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이게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오늘 나온 보고서에 보면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도 뭐 이제 최전 이익이 한 3조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LG 화학의 지분가 LG 화학의 영업 가치만 치더라도 한 30조가 넘는데 네. 지금 굉장히 싼 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격차가 벌어졌다. 2차 전지 소재 쪽이랑 셀 업체랑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런 걸 좀 메꾸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인지 오늘 2차 전지 소재 쪽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런 흐름이 좀 LG화학 워낙 이제 대형주 중에는 가장 거의 가장 이제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 오늘 LG화학이고. 그 이제 코스닥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이나 이제 코스피의 중소형주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런 게 좀 연관이 있나요? 오스테인 임플란트 뭐 펀드 판매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런 데서 뭐 나온 지가 뭐 오늘 그런 얘기 네. 나온 지 좀 되긴 일주일 했는데 정도 됐죠. 일주일 정도 근데 돼서. 오늘도 보니까 뭐 사모펀드, 투신 이런 데서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펀드 환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기업들을 보면 특별히 악재 나온 게 별로 없는데 장중에 중소형주들이 막 이렇게 문매를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군가 못 사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좀 수급 영향인지 아니면 지금 뭐 너무 뭐 금리 인상이다 네. 이런 건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일단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긴 했었는데 네. 몇몇 펀드들은 환매가 중단이 됐어요. 네. 뭐 그런 것 돌더라고요. 퇴직연금의 모 펀드에 그 뭐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편입되어 있어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네. 이런 뭐 문자 받으신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정리가 됐고 꽤 오래된 이야기여서 지금까지 그게 영향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환매가 계속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네. 영향도 있었을 거고 오늘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NFT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아주 박살이 났거든요. 네. 아 그랬어요? 이유가 위메이드의 위믹스 이게 그 위메이드가 기축통화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코인입니다. 그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한때는 2만 5천 원까지도 갔었다가 유믹스가 네 어제 저가 기준으로 6천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장중에 또 반등이 나와서 30% 오르고 그래서 뭐 8천 원, 9천 원 하던데 오후에는 일단 무슨 일이 일단 요거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미르포에서 이제 흑철이라는 걸 이제 채굴을 하면 네. 이거를 드레이코로 바꾸고 10만 개당 1 드레이코로 바꾸고 이거를 또 위믹스 월렛을 통해서 위메이드 블록체인 생태계 기축통화인 위믹스로 교환을 합니다. 네. 이게 빗썸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현금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메이드가 이 미르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게임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위믹스도 급등하고 뭐 미르포 게임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었던 네네.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위믹스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위메이드 너희들은 뭘 가지고 다른 애들 막 MOU하고 지금 막 인수합병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무슨 돈 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혹시 이 위믹스 팔아가지고 이 돈으로 다른 것들 인수합병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위믹스가 꽤 많이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이제 구체적인 거 모르겠는데 네. 이 약간 그 중앙은행 같은 거잖아요. 이게 위믹스가 기축통하고 위메이드가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금을 풀고 뭐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팔아서 너희가 M&A하고 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위믹스 가격이 급락했고 사실 위믹스 가격이 급락하면 게임에서 아무리 뭐 열심히 해서 뭐 채굴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채굴한 거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채굴은 이제 덜 하겠죠. 그렇죠. 게임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위메이드도 급락을 했고 컴투스 홀딩스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이게 다 연동돼 있어요? 비슷하거든요. 연동돼 있는 건 아니고 컴투스도 네.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C2X인가? 그리고 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자기네들이 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오른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뭐 위메이드는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위믹스가 다시 급반등하면서 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또 두 자릿수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런 것들이 약간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주에 타격을 주면서 뭐 투신권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기관들의 매도 이게 좀 그치지 않는 한 좀 하락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오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장 부품 관련해서도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왔군요.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차 전지가 안 좋아서 좀 재미가 없으셨을 텐데 최근에 전장 관련된 쪽이 좀 IT 부품 쪽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마콘덴서라는 회사가 네. MLCC 만드는 회사거든요. 테슬라에 1월부터 MLCC 공급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기차, 미래차 하면 대부분 관심이 2차 전지에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네네.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에 많이 쏠려 있었는데 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분산되고 있어요. 뭐 지난달 말부터 IT 부품 쪽이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MLCC 뉴스와 함께 전장 쪽과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전장 부품 업체들이 사실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신차들에는 전장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도기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전장 부품 업체들은 제값을 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전장 부품이 대부분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산업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지 못했고 그래서 이 전장 쪽에 수혜받는 것들을 제대로 평가 못 받았고 여기다가 전방 산업인 자동차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지 않은 그 생각보다 좀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전장 부품이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생산만 제대로 된다. 자동차 판매만 생산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차를 봤을 때 2차 전지나 이런 쪽 소재 쪽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전장 쪽은 다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뭐 기판 쪽이나 이런 쪽들도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전혀 못 오른 분야라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나왔군요. 네.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네.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인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추이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작년 12월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수출도 잘 됐지만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볼 때는 무역 수지가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올해 1일부터 10일까지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는 139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습니다. 어,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영업일수가 0.5일 많아서요. 아. 일평균 수출을 봤을 땐 14.8%.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괜찮네요. 네, 수치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1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7%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 수입이 훨씬 늘었어요? 수입이 훨씬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흘간 보면 뭐 반도체가 23% 증가했고요. 석유 제품이 135%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26%, 정밀기계가 29% 증가했고요. 무선통신기기는 51% 감소했고, 선박은 계절성이 좀 있어서 일회성 요인이 있어서 61%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2% 증가했는데 홍콩이 23% 감소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직접 뭘 한다라기보다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결국 중국향일 거 아니에요. 중국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이 35% 증가했고 베트남이 17%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3.8% 증가했는데 중국과 유럽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네. 무역 수지는 1월 달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 나온 데이터 중에 한국은행이 11월 그 경상수지 발표가 있었는데 71억 6천만 달러. 전년 11월에는 90억 달러였는데 20만 달러 정도 줄어들었다. 경상수지도 네.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무역수지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환율이 지금 오늘은 한 4원 정도 떨어져서 1194원까지 내려가긴 했거든요. 근데 환율 측면에서는 무역수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수출은 늘긴 늘었으나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느는 바람에 경상수지는 좀 안 좋아졌고. 네. 뭐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양도 늘었겠습니다만 그보다 이제 그 원가 수입 원가 같은 게 이제 많이 뭐 원자재라든지 네, 원자재가 많이 그런 원인이 좀 아무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기업들의 건전성에는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금통위 요게 이제 관심들은 우리 시장에서 많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겠죠. 네, 이번 주 지표를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긴축, 뭐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 14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그러면 1.25%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유는 지금 이게 좀 궁색하긴 한데 2월보다는 1월에 올릴 가능성이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12월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빠졌습니다. 11월부터 우리가 다시 거리두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2월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3.7포인트나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소비 심리가 계속 좀 위축될 텐데 2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1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뭐 그렇게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미국도 지금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뭐 신흥국도 흔들리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12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12일 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7%. 그래서 지난달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원물가 같은 경우에도 5.5%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이 7% 오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걸 보고 연준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내년에 올해 4번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어제는 JP모건 CEO도 올해는 4번 올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14일 날은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0.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도 별로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11일과 13일에 연준 의장과 연준 부의장 지명을 위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상원. 네. 11일이 파월 의장이고요. 13일이 브레이너드 부의장. 그러니까 연준 이사죠 지금. 네. 이 두 사람인데 이분들이 청문회 와서 사실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시장에?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재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이야기고. 네. 공화당이 원하는 뭐 여기서 재정정책 돈을 더 뭐 더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면 공화당이 무조건 반대를 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잡는데 주력하는 이제 말을 할 텐데. 네. 그러면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마 조금 가장 좀 최고조에 달하는 그래서 쉽게 시장이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그런 분위기다. 여러 네. 지표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정찬님과 함께 쭉 한번 우리 시장 둘러봤는데 혹시 우리 여미사님 뭐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강하게 좀 느끼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좀 주의 깊게 보셨던 섹터가 또 따로 있나요? 이게 오늘도 뭐 이렇게 부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보시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찾아볼까요? 전장 좋다고 얘기. 전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악재만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뭐 사실 근데 저도 보면서 느낀 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약간 뭐가 안 좋아져서 빠지는 거면 덜 오를 텐데. 그러니까 저도 오스테 임플란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니까 네. 분명히 이게 대형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100조짜리가 들어올 텐데 그렇겠죠. 수급이 좀 빠지고 요새 연기금 파는 것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미리 좀 이게 비워놓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카카오페이도 연기금이 이제 상장 되자마자 계속 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마 에너지 솔루션도 그럴 가능성이 맞아요. 그래서 미리 좀 이게 비워놓는 것도 좀 같더라고요. 요새 연기금도 많이 파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오늘 근데도 이제 저는 시장이 이렇게 당장은 좀 오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제 하방이 오늘도 이게 버텼던 거 아까 박재영 차장님 설명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버팀목은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진 않아요. 코스피 같은 게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반도체가 좀 좋다는 게 네. 유일한 희망인데 뭔가 저도 이제 좀 이번 주도 이제 불확실성이 최고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물가라든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좀 안개들이 조금씩 걷혀야 시장이 좀 방향성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네. 괴로운 장은 분명히 맞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정희 차장님과 함께한 오늘 저녁 우리 시장의 마감 상황, 마감 시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우리 박정희 차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 잘 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